오늘 할 게 저번 주에 뭐 배웠죠? 예? 네? 아, 실습 뭐 했죠? 예. 네. 실습 개구리분 배웠죠? 오늘은 주물럭분이에요. 자, 저번 주에는 개구리분 배웠죠? 도구가 필요 없었죠? 오늘도 주물럭분인데 거의 도구가 필요 없어요. 손만 가지고 해요. 손만 가지고 하면서 뭐를 하냐면 다음 주에 할 게 뭐가 있냐면 속파기분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흙을 속파기 흙은 흙을 덩어리째 이렇게 놓고 전에는 손으로 주물러서 만들었지만 오늘 도구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도구로 뭐요? 이렇게 파요. 그대로 겉을 놔두고 겉의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속만 파는 거예요. 자, 주물럭이나 개구리부는 늘리죠, 흙을. 얇게 늘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얇게 늘리다 보니까 갈라지고 터지죠. 속파기부는 그대로 놔두고 두드리거나 형태를 만들어요. 두드려서 사각이면 사각 아니면 구형.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파내요. 자, 이거 장점이 뭐죠? 장점. 아무나 할 수 있고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김을 파손이 적어요. 작품이 깨지는 일이 드래요. 안에만 그대로 놔두고 늘리질 않고 그대로 말려가면서 속을 파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요거를 근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굳어야 돼요. 굳어야 파내도 겉에가 움직이질 않죠. 우리 식빵 이렇게 단단하게 구우면은 식빵 이렇게 파내도 되죠. 그런 식으로 오늘 만들어 놓고 형태 겉의 형태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파고 요거를 만들어 놓고 실습은 주물럭분. 주물럭분 하는데 이제 도구를 나눠준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실습을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그러면 전에 보는 개구리분은 조그맣잖아요. 이번엔 좀 더 과감하게 크게 늘릴 수 있어요. 흙이 아무리 큰 것도 가능해요. 요령만 익히고 나면 넓고 크게 할 수 있어요. 이 주물럭분을. 아시겠죠? 오늘 할 거고 지금 조언 다 적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선생님들하고 그 오늘 도구 있죠? 도구를 각자 이제 본인들 거 나눠줄 거니까 거기에 표시를 하세요. 굉장히 잊어버리기 쉬워요. 저도 훔쳐갈 수 있으니까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선생님들 도구 나눠주세요. 자, 오늘 수업 뭐 한다고 그랬죠? 주물럭 하죠? 자, 주물럭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물레라는 게 있죠, 물레. 물레가 있어요, 물레. 특히 지금 저기 저쪽에 보면은 저쪽 보세요. 물레 있죠? 저거를 갖다 놨는데 저거를 차려면은 자, 보세요. 앞치마 긴 거 아시겠죠? 근데 옷을 버려도 좋다 이러신 분은 그냥 차셔도 돼요.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자가용 끌고. 저기서 하는 거는 수시로 지금 인원이 34명이잖아요. 저걸 한 번에 수업을 못하고 시범을 본 다음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저기 가서 가끔 참으면 돼요. 힘들어서 또 모래 못 차고.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순서대로 저희 가서 물레를 차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코치를 하든가 저 여기 선생님들이 코치를 해줄 테니까 가서 이거는 별도 차는 게 아니고
생각나면 가셔서 차시면 돼요. 저기 가서 이따 중간에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물레를 찰 거예요. 제가 차든지 보시면서 하시고. 자, 도구에 도구 보세요. 도구 세트 보세요. 이거 뭐에 쓰는 거죠? 예? 집에 가가지고 화나면 여기다 화풀이 해도 돼요. 자, 스펀지는 물을 빨아들이고 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렇게 큰 거는 기물을 여기다 올려놓고서 작업할 때 찌그러지지 말라고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손물레. 손물레라고 해서 회전이 돼요. 빨리 돌리면 안 되고 천천히 돌려가면서 작업을 할 때 이거 필요로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요거 있죠? 눌러지는 거, 까만 거, 구멍 뚫는 거 저번에 해보셨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금속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동그란 형태, 아니면 타원 형태로. 요게 속파기 할 때 쓰는 거예요, 주로. 아니면 다듬질 할 때. 그리고 나무만 달려있는 거 있어요, 나무만. 손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나무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작업합니다. 그 이 도구들은 앞으로 집에서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작업을 할 때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컴파스입니다. 크기 재는 거. 똑같이 만들 때 크기 재는 컴파스. 예. 자, 도구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설마 이걸로 뭐 있으시거나 뭐 기후 후비실 분은 안 계실 테고, 아무리 작은 도구라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다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뭐죠? 솔입니다. 이건 우리가 손으로 털을 때 붙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솔로 털어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턴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 있죠? 지금 같은 스펀지인데 가격이 비슷해요. 그쵸?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집에 가면 설거지할 때 거품 내서 이걸로 닦으면 굉장히 잘 닦여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물을 짜고 물로 닦을 때 기물을. 아시겠죠? 그럴 때 물 닦기라고 그래요. 기물을 닦아줄 때. 이거는 쿠션. 가격은 비슷해요. 자, 이건 도구 아시죠? 자, 도구 한번 꺼내보세요. 자, 벌써 이름들 다들 써놓으셨네. 자, 이렇게 생긴 거 들어보세요. 빨간 거. 빨간 거 들어보세요. 두 개. 이렇게 칼을 양쪽으로 이렇게 겹쳐하시면 바로 찢어져요. 빨간 거 두 개요. 녹슬었어요? 꼴똥이네. 자, 빨간 거 두 개는 우리가 이거를 긁는 거라고 해요. 긁는 칼. 긁어줄 때, 표면을. 아시겠죠? 긁어줄 때.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보세요. 스카치 칼이라고 빼쭉하죠? 이걸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옆에 화난다고 그냥 푹 찌르면 큰일 납니다. 이걸로 이쑤시개 하시는 분 계신데 이걸로는 절단용이에요. 흙을 자르고, 아시겠죠? 이럴 때 쓰는 절단용 칼. 자, 그리고 나머지 파란 거 두 개 있죠? 이런 건 선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선. 선을 나타낼 때 이렇게 그어가지고 선을 나타낼 때. 자, 이제 용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넣으시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리가 구멍을 뚫죠, 화분에. 화분에 구멍을 뚫으면 그 자리를 이 큰 스펀지로 구멍 뚫은 자리를
다듬을 수가 없죠. 동그랗게 뚫은 자리를 이렇게 돌려서 다듬어주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모든 기구는 일단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하나. 많이 쓰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게 우리가 줄이라고 해요, 줄. 다시 말해서, 요거는 흙을 자르는 겁니다. 저번에 흙을 어떻게 띄었죠? 손으로 막 띄었죠? 수제비 뜨듯이. 그렇게 되면 흙이 많이 터요. 그 부분이 갈라지기 쉬운데, 자르고 싶은 부분을 실처럼 해가지고 싹 자르면 아주 깨끗하게 커팅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거를 먼저 쓰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들, 일단 도구를 싹 담아서 한쪽에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다 흙들 있죠? 이 흙을 속파기를 하는데 개구리 부는 작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구가 들어가서 팔 의미가 없죠. 손가락으로 되니까. 이 도구를 이용해서 파면은 더 넓고 깊게 순식간에 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형태가 뭐가 있겠어요? 속파기 하려면은 뭐 이렇게 둥근 구형도 있을 테고 정사각도 있을 테고 그쵸? 직사각도 있을 테고 자 여기 할 때 주의할 점 바닥이 있어야겠죠 화분에 그럼 바닥 두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요 두께하고 또 뭐가 있어요? 밑에 다리 다리를 이번에는 붙이는 게 아니고 다리 자체를 이 자체에서 파내는 거예요. 그럼 다리 두께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바닥 두께하고 다리 두께만큼을 배제하고 속을 파야 돼요. 자, 속파기를 하는데 무조건 여기까지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인데 다리는 없어지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리 다리 두께에 바닥 두께까지 해서 속파기를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최소한 3cm는 바닥은 남겨놓고 작업을 하세요. 3cm. 요거 왜? 이거를 2cm까지 해놓으면은 바닥하고 다리가 나오는데 물러져요. 오늘부터 흙이 무른 상태 속파기를 많이 해놓으면 물러져서 형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한 여유를 두고 옆에도 마찬가지 옆에도 화분 두께가 있죠 화분 두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두껍게 형태가 변하지 않을 정도로 속파기를 조금만 해주는 거예요 자 조금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벼 있으니까 안과 밖이 같이 말라서 그쵸? 같이 말라죠 구멍을 팠으니까 같이 말라서 여기가 빨리 말라서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아시겠죠? 속파기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한 번씩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들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속파기. 자, 선생님은 둥그런 거. 약간 둥그런 거. 여기 선생님은 2형. 그 화분 만들시 2형. 총무님은 사각. 가급적이면 너무 크면 부담들 가니까 네? 네, 사각하세요. 저는 반원으로 할게요. 자, 보세요. 흙을 잘라서, 잘랐죠? 자, 할 때 그냥 막 하는, 자, 이 흙은 마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덮어, 다시 덮어주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자 물레 내려놓으세요 물레 연장 물레 내려놓으시라고 물레 플라스틱 물레
이 형태는 이제 속을 파면 돼요. 이게 반가요? 보세요. 속을 너무 바짝 파지 마시고, 이렇게 속을 파지 마세요. 과감하게 하는 것보다 요 정도에서 이제 굳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밑에 다리가 있죠. 다리 부분을 그럼 벌써 다리가 됐죠. 이런 꼭 말린 다음에 그 안에를 더 파나가요. 그리고 여기도 다듬어주고, 그리고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바닥 두께를 보면서 깎아주면 돼요. 안에. 아시겠죠? 만져서 손이 안 들어갈 정도. 안에는 파지. 겉에는 단단해지고, 안에는 파지. 아시겠죠? 자, 흙을 가지고, 자, 근데 흙을 가지고 겹치거나 하지 마시고, 흙 모양 그대로 오려가지고, 동그랗게 하든 사각을 하든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어려운 걸음 하시네. 하는 거예요? 진짜. 공기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보세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소파기를 하려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파내면 돼요. 이걸로 파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이걸로 천천히 돌려서 이렇게 파내서 바닥 그 선이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이 정도로 해서 5cm만 파주세요. 옆에 보시고 속한 거 나중에 여기 파내야 될 부분. 이대로 파보세요. 속하게 이대로 그냥 이거 자연스러운 이 형태인데 그대로 다리가 높게 하셨네. 너무 높죠? 다리가 너무 높았어. 자, 다리 한번 보세요. 자, 사각 다리 보세요. 맞죠? 대충 나오죠? 다리 형태가. 그쵸? 자, 요거를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언제예요? 마른 다음에. 네, 마른 다음에. 지금 하면은 형태가 찌그러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조를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름을 써놓으세요, 자기 거. 저기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속박이 하셔야지. 자, 팔 때.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야죠. 아니면 더 좁은 거 있죠? 좁은 거. 네, 좁은 걸로. 동그란 걸 안 넣어줬나 봐요. 이렇게. 금방 파지죠? 아니 아니. 보세요. 3cm만 파세요. 할 수 있어요? 조를 써야죠, 조. 2조. 그쵸. 자, 하시면서 바닥에 흙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바닥에. 자, 여기도 소파기를 이 정도로 해서
4cm 파세요. 4cm. 너무 많이 파지 마시고, 자, 너무 많이 파지 마세요. 바닥하고 다리가 있으니까요. 네. 왜 팔 생각을 안 하세요? 자, 요 끝에를 요 칼로, 칼이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 동그랗잖아요. 다리를 세 개. 아시겠죠? 나중에 여기가 다리가. 자, 여기에 조 이름하고 이름 쓰세요. 네, 말른다. 네, 지금 건들지 마시고. 자, 위에다가 조 이름하고. 자, 이거 하실 때 다 뭉개졌죠. 그리고 위에가 좁잖아요. 화분이 안 돼. 식물을 뽑을 때 뿌리가 못 빠져나. 반대로 했어야죠. 이거를 다리로 가는 거. 그렇지, 깊이 봤죠. 다리로 깨야죠. 그렇죠? 진짜 깊이 파죠. 누굴까요? 실이죠. 실. 줄. 자, 3시 10분에 휴식 시간이에요. 식물을 심을 때는 상관없어요. 작을 때니까. 식물이 커져가지고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고 하는데 분갈이를 못해요. 화분을 깨야 돼요. 네, 흙하고 뭉쳐서. 이게 지금 이 작업을 여기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동그랗게 판 거 같아요. 나중에 사각을 잡으시고 지금 이렇게 나를 때 요대 요 형태대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3cm만 파세요. 예. 자, 자기 좋아하고 이름 쓰세요. 천천히. 자, 놓을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작업하기 편하죠. 원형이니까 다리를 세 개를 보세요. 다리를 세 군데로 보시고
나중에 다리 놔두기 쉽겠죠. 그렇죠? 좋아하고 이름 쓰세요. 자, 잠깐 들으세요. 잠깐 들으세요. 자, 이제 속파기 한 거는, 속파기 한 거 하나씩은 좋아하고 이름 써서 다음 주에 작업할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하고 이름 쓰세요. 써가지고 앞에 놓으세요. 다 모아놓으세요. 좋아하고 이름 써가지고. 10분간 휴식입니다. 자, 오늘 한 게 뭐죠? 준비해 놓은 게? 다음 주에 할 거? 속파기 화분. 알겠죠?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반건조라고 그래요. 비닐을 씌워서 음지 상태에서 천천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져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이제 작업을, 속파기 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엔 개구리 분에 의해서 이번에는 개구리 분을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물럭뿐인데 크게 만들면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흙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 흙을 주물럭이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치세요. 둥그렇게. 그쵸? 자, 반죽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 손을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말렸다가 다음 주에 파면은 속파기 분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반완성을. 다리만 빼고. 그렇죠? 자, 제가 힘든데 이게 대놓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잘 닦아 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보시고, 자, 이 위에 있는 이게 일정하죠? 전이. 똑같이 눌러주니까. 화분 형태가 됐죠? 그리고 바닥을 어떻게 해요? 빤빤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좀 말른 다음에 다듬으면 구멍 뚫고 다듬고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저번에 다리 뭐 배웠죠? 개구리 다리 해도 되고 동그란 거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붙여도 되고요. 세 군데 이렇게 낮은 분 쓸 때는 이렇게 붙여요. 낮은 분. 동그란 거는 제일 재미없어요. 자, 동그란 거 붙일 때는 큰 거 하나 붙이고, 그렇죠? 옆에다가 어떻게 해요? 작은 거를 두 개를 해서 모양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 하나 붙인 거하고 세 개 붙인 거하고 이렇게 붙일 때가 있고, 보통 낮은 분 화분은 이렇게 많이들 붙이게 돼요. 1cm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물럭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손을 넣어서, 솜을 넣어서 돌리면서 엄지로 눌러줘요. 일정하게 눌러주고 바닥은 빤빤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말른 다음에 어떻게 속파기를 또 해줘요. 마음에 안 들면. 왜? 두께가 너무 두껍다 이러면. 근데 이거는 두께 조절이 가능해요. 왜? 자기 손 안에서 누르면. 자, 지금 이만하죠? 이만하죠? 이거를 얇게 만들면은 이건 지금 굉장히 두툼하게 만든 거고,
그러니까 낮고 원형은 이 방법으로 하면은 어떻게 금방 만들겠죠? 그리고 바닥을 눌러주면 바닥이 밀려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다시 굴려줘요. 그럼 이렇게 자꾸 커져요. 아시겠죠? 지금 이 형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뻐요, 안 이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물럭 치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웬만한 화분은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은 돼요. 아시겠죠? 자, 흙을, 선생님들, 흙, 한 덩어리씩도 해가지고 해보세요. 자, 조그만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조그만 거 보세요. 개구리 부는 한 손가락으로 했죠? 요거는 두 손으로 해요. 그렇죠. 해보시면 숙달 되면 딱 바로 화분이 나와요. 금방 나오죠. 하루에 한 200개는 300개는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는 발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말른 다음에 마무리하고 싶으면 발라주는 게. 지금 이 상태는 깔끔하게 안 됐잖아요. 깔끔하게 안 됐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께를. 그리고 오목해야 이쁘니까 살짝 오목하게. 아니, 다리는 말른다. 다음 주 관건조 된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은 조거해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거칠죠? 좀 마른다면은 이걸 이렇게 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냥 손마사라는 게 제일 이뻐요. 자, 주먹만하게들 흙을 띄워서 만들어 보세요. 자, 처음에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시고 소리들이 장단들이 나와가지고 손으로 치세요, 손으로. 흙을 두드릴 때는 흙이 이렇게 겹치지 않게 두드려야 돼요. 겹치지 않게. 겹치면 나중에 금이 가요. 이렇게 해놓고 해야 흙이 부드러워져요. 그냥 두드리지 마시고 흙이 겹치면은 안 되니까 딱 이 붙여주시고 손으로 치세요. 조금씩 천천히
일정하게 똑같이 같은 두께를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두껍게, 나중에 얇게. 이런 거 생기면 안 되니까. 천천히. 자, 요럴 때, 자, 보세요. 요럴 때 누가 써주는 거예요. 자, 신문지 하나 깔고, 잠깐만요. 자, 주물러 갈 때, 큰 거 하실 때는 물레를 이용해서 신문지 깔고 하세요. 이거를 깔아 놓으시고. 끌어보세요. 처음부터 넓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각이 져요, 이런데. 각이 진대로. 처음부터 바닥 만들지 마시고. 두께를 짱하게 해서, 여기는 건들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큰 것들 하셔가지고 욕심을 내시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건들지 마세요. 자, 물레를 쓰셔도 돼요. 신문지 깔고. 터지면 안 됩니다. 갈라지지 않게 천천히 느긋하게 하셔도 돼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레째 들고 가서 살짝 내려놓는데 화분에다가 자기 좋아하고 이름 쓰셔야 돼요. 이 정도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바닥을 까내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잡아줘야죠. 신문지째.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여기는 대지 마시고, 손 대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놔두고, 자, 빨리 만든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천천히, 꼼꼼하게, 안 터지게,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들 내가 빨리 했다고 빨리들 하시는데, 아유, 화분들 잘 만드시네. 예? 아, 이 흙은 물이 새는 소지예요. 예. 화분 흙은 물이 새야 좋아요. 그럼 이거 안에 이렇게 안 아니, 집에서들 원한들이 있으신가? 아까 두드릴 때 보니까 무슨 뭐, 하늘 맺힌 사람들처럼 두드리시던데. 화분을 두껍게 쓰시는 분도 있고 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개인 선호하는 건데, 힘이 좋으신 분은 두껍게 만드세요. 이게 물이 새는 소지라 두꺼워도 괜찮아요. 그 도자기 소지라 하면 얇아야 되는데. 바닥이 두껍죠. 여긴 이쁘게 됐잖아요. 바닥이 두껍죠. 만져보세요. 그렇죠. 이 크기가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 옆에를 이렇게 해줘요. 내줘요,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두께를 느껴보시고. 조금 두껍긴 한데 그러려면 두 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요. 선생님은 거기에 설봉산 있는데 계시는 거예요? 설봉산 근처죠. 네. 축제 때는 설봉산에서 하고요. 이거를 두껍게 쓰시는 분은 이렇게 두껍게도 쓰시고 그리고 얇게 쓰려면 얇게 쓰시고 그 사람마다 좀 쓰세요. 만져보세요. 어떻게? 아니 수박이 쪽하게. 타원. 이미 늦으신 거 아닌가? 네. 조금 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타원으로 가려면 애초에 타원으로 했었어야 돼요. 타원이 아니라 많이 먹지. 많이 먹지. 의도적으로 타원으로 살살 흙을 밀려놔야 돼요. 바닥부터. 분을 아시나 본데 타원 하시는 거 보니까 식물을 뭐 키우시나 봐. 애초에 처음부터 화분 타원으로 잡아야 네, 약간 형태를 잡아줘야 나중에 이제 타원분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슷해지죠? 네.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바닥을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갈라진 부분 항상 항상 붙여주세요. 이렇게 미리미리 나중에 바닥은 판판하게 깎아내시면 돼. 너무 밀다가 바닥이 갈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네, 됐어요. 마무리하세요. 이 정도에서 더 얇아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형태 옆에서 보세요. 이쁘죠? 네. 이거 다 눌러서 이거 나중에 깨지지 않나요? 아, 지금 저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워. 오히려. 네. 멋이에요. 일부러 붙여주지 않아요? 네. 저 정도까지는 갈라진 거하고 튼 거하고 틀려요. 요 정도까지는 살아요. 아니 자연스럽게 놓으면은 웬만해서는 유지를 해요. 이런데 자신 없죠? 뭐 뛰세요? 아니요 뛰었죠? 흙 조금만 주세요. 추진 흙을 갖다가 다시 넣고 물 있으면 물 좋고요. 아예 됐어요.
전체적으로 위에서 형태를 다시 한번 살짝 잡아주시고 더 이상 여기 더 이상 건들면은 지금도 불안해요. 이거는 물을 빨아들이는 흙이기 때문에 물을 쓰면은 물을 흡수하면서 갈라져 버려요. 예, 네, 물을 갑자기 안 쓰는 게 좋아요. 아까 고왔는데 왜 물을 바르셨어요? 물 바르지 마세요. 바르려면 마른 다음에 마른 다음에 붙여요. 지금 붙이면은 왜 못생겨요? 아니 손자국은 너무 아니 이 주물럭은 손자국이 맛이에요. 네. 됐어요. 됐어요. 주물럭은 손자국이 맛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매끈해야 될 때가 있고 손자국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더 이상 건들면 안 돼요. 이렇게 손자국도 자연스러우면 일정하고 나중에 이거를 깎아주면 돼. 예? 아 뒤집으려면 처음부터 많은 나중에 하면 이게 벌어지면서 갈라져요. 저렇게 해도 되고 장식을 해도 돼요. 자기 멋이에요. 장식이요? 뭐, 그거는 아직 단계가 아닌데 흙이요. 꽃을 한번 붙여볼게요. 놔두세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먼저는 방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막 해주면 돼요. 큰 거부터 들어와도 되고 밖으로 나가도 되고. 이거는 좀 더 단계가 넘어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나문이라고 해요. 이나문. 이렇게 놓고 빼주고 한 거겠죠? 이렇게 하면 그냥 꽃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거꾸로. 그렇죠. 크죠? 그냥 뭐 갖다 붙이면 입체감 들려면 세우면 돼요. 세우면 돼요. 그렇죠? 이번 거 이거부터 깊은 예. 이거부터 부으실까요? 예. 자 보세요. 이렇게 놓고 꽃을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뭐 말아서 붙이면 돼요. 강사상으로. 조그만 것도 해보세요. 조그만 더 큰 것도 해보시든지. 흙 여기 또 있어요. 어 포기지 마시고 따로따로. 아 네. 자, 저기 날릴 때는 여기다 들고 가서 놔야 돼요. 예, 이름 쓰시고. 예. 이름 쓰셔야지. 살짝 써놓으세요. 음각으로. 칼 끝으로 살짝 써놓으시면 돼요, 음각으로. 아니면 종이 있죠? 종이에다 써가지고 넣어놓으세요. 코울링을 벌써 하시면 어떻게? 월반 하시는데. 예. 거치를 할까요? 구워서는 제 거 아니에요. 이름 쓴 사람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
조하고 이름 쓰세요. 조하고. 예. 본인만 알아보면 안 돼요. 제가 찾을 수가 없으면 답답하니까. 앞자금은 써주세요, 이렇게. 아, 네. 나무 끝으로 살짝 써주세요. 가운데는 구멍 뚫을 자리니까 여기다 이렇게 5cm 안에 쓰시면 돼요. 구멍 뚫을 자리에 써놓으시면 돼요. 구멍 뚫을 자리에 쓰시면 돼요. 자, 자기 만든 화분이 완성됐으면은 물레로 들고 가시고 구멍 뚫을 자리에 자기 조하고 이름을 써놓으세요. 다음 주에 달이 다를 거예요. 자, 화분 갖다 놓으신 분 중에 물레까지 갖다 놓으신 분은 물레를 빼주세요. 장소가 좁으니까. 네. 그리고 물레 분실할 수 있어요. 물레를 빼주세요. 지금 말랐는데 말라가지고 힘들어요. 이거보다 훨씬 긴 것 같아요. 예, 이건 높은 거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쉽고 편하게 일반 분 만드는 거. 이거 훨씬 긴 것 같아요. 다 넘겨줘야 돼. 홀링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수업이 들어가요. 보세요. 콜링은 그냥 이대로 가도 돼요. 네, 얹혀 있으니까. 화분으로는 쓸 수 있어요. 필통이나 화분으로는. 근데 붙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주려면 이거를 하나씩 해서 탁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만하게도 맞는 거예요. 종이째로 네? 예. 무슨 접시요? 어떤 떡이요? 크기는? 나중에 이제 흙만 사다 만드시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물레를 차도 되고요. 물레 닦아도 되고 이 지금 이 방법으로 다 가능해요. 코일링도 있고 판성형이 있어요. 판성형. 네, 그때도 가능해요. 금방 하시네, 이제. 금방 만드시네. 잠깐 여기 보실래요? 이 스펀지 커서 갖고 다니기 힘들죠? 요거를 4분의 1로 잘라서, 4분의 1로 잘라서 쓰세요. 여기 오실 때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반만하게
이것도 쓰시기 커요. 이걸 반 잘라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잘라서 조그맣게 해서 계속 쓰시면 돼요. 가위로 잘라도 되고 저기 카타칼로 잘라도 돼요. 4등분 하시고 예, 두 개는 쓰시고 두 개는 작게 해서 물 닦기 스펀지로 쓰셔도 되고. 왜냐면 이 큰 거 들고 다니시려면 힘드니까. 4주는 마무리해 주세요. 30분까지. 자, 마무리는 끝나고 하셔도 되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저 얘기 들으시고. 자리 다 앉으셨죠?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동심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아, 좋았어요. 자, 오늘 한 게, 보세요. 오늘 한 게 무슨 분이라고 그랬죠? 속박이 분, 또 주물럭 분. 같으면서도 틀리죠? 하는 방식이. 자,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아까 보니까 벌써 코올링 하신 분이 있던데. 그리고 판성형. 그쵸? 판성형. 또 밑으로 뭐가 있냐면요, 벽돌분이 있어요. 벽돌분. 이 밑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물분이 있어요. 우물. 처음 들어보시죠? 벽돌분은 바닥을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자 보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벽돌이 딱 되죠. 요거를 벽돌처럼 계속 벽돌 모양으로 쌓아 올라가요. 코올링하고 비슷한데, 코올링은 길게 해서 쌓아 올라가죠. 벽돌분은 어떻게 해요? 딱 한 번 두 번 눌러서 사각을 만들어서 이 사각을 뺑 눌러서 코올링처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물분은? 예? 네? 우물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 올라가요. 동그랗게. 아시겠죠? 형태만 우물 형태고 벽돌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는 분들이 다 똑같은 분이지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는 식물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내가 하다못해 이 벽돌분이나 우물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장애인 가르칠 때 이거를 그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건 못해요. 못하는데 이거는 한 해는 계속 동그라미만 만드는 거예요. 한 해는 계속 벽돌만 만들고 한 해는 계속 쌓고. 다는 못하는데 뭔가 한 가지 주특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특성에 맞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하신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 하시고, 다음에 이제 코올링, 알겠죠? 미리 하셔도 되고, 집에서 연습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그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도구 중에, 이거는 참 애매한데, 도구 중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안 왔어요. 요 형태가 안 왔어요. 동그란 게, 요 형태가. 이게 한 2,000원 할 거예요 아마.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단체로요? 그러니까 이 한 크기만, 이 한 크기만 있으면 될 거예요 아마. 큰 거보다는 요 한 크기, 한 지름 따지면 한 3cm? 예, 그러니까 원형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게 보니까 원형이 없어서 팔 때 조금 더 수고스러운데,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요게 없다는 것만 일단 아시고. 그리고 오늘, 자 지금 이제 오늘 마무리들 이렇게 하시면은 조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쵸?